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이건 제가 마카오에서 촬영했을 당시 항상 했던 멘트인데요. 요즘엔 마카오 관련 영상을 못 올려서 오랜만에 한번 외쳐보네요. 저는 마카오에서 2년 동안 살면서 가이드와 유튜버 생활을 했는데요. 마카오는 작아도 참 매력적인 곳이죠. 많은 분들이 마카오 하면 카지노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데 사실 맞아요. 저도 마카오에 일하러 가기 전에는 카지노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카오에서 생활하면서 뜻밖의 매력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행할 때도 도움이 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마카오 생활의 장점. 첫 번째, 크기가 작아서 이동시간이 적다. 마카오의 크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제주도의 60분의 1 수준이에요. 굉장히 작죠? 마카오의 끝과 끝인 반도에서 꼴랑까지 버스로 간다면 약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다 보니 이동 동선이 짧아서 어딜 가든 쉽게 갈 수 있죠. 여행하러 오신 분들도 이 점을 매력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가끔 늦잠 자서 일이 늦거나 약속 시간이 늦잖아요. 웬만하면 택시로 10분 이내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좀 게을러져서 한국에서 30년 동안 탄 택시를 마카오에서 2년 동안 다 탄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통편이 잘 되어 있다. 마카오의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그리고 19년 12월 10일자로 지어진 경전철이 있죠. 마카오 사람들도 난생 처음 보는 경전철에 굉장히 놀라했는데요. 마카오는 많은 곳이 매립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하철을 만들 수 없고요. 또 만들 필요도 없죠.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마카오 와보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 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저는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를 자주 오가는데 호텔 버스만 정말 수백 번은 이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빠르고 편하고 무료이기 때문이죠. 호텔 버스다 보니 내부도 깔끔하고 캐리어 실는 칸도 있고 모든 버스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진짜 개이득? 여행 오시는 분들도 호텔 버스만 잘 이용한다면 여행 내내 교통비 10원도 안 쓰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카오의 구석구석을 가보고 싶다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꽤 걷는 구간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주변 국가 놀러가기 쉽다. 마카오는 여러 군데와 밀접해 있죠. 바로 중국의 심청과 주해, 그리고 홍콩인데요. 마카오에서는 두 개의 페리 터미널이 있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이미그레이션이 있어요. 홍콩은 페리로 단 1시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쉬는 날 가끔 홍콩 놀러 갔다 오기도 해요. 특히 연말에 홍콩 파격 세일을 할 때 마카오 거주자들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홍콩과 마카오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 사람들의 특성과 건물 그리고 음식 문화도 좀 달라요. 중국 심청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15분이면 갈 수 있고요.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젊은이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라 즐길 거리가 꽤 많죠. 중국 주해는 제가 사는 곳에서 택시로 5분이면 갔어요. What? 대박이죠? 걸어서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만큼 가까워요. 친구들과 주해를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아무래도 마카오보다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약간 부르주아 노래하러 많이 가요. 마사지도 2시간 받고 양꼬치엔 칭떠오를 배터지게 먹고 노래방 가서 또 먹을 거 쫙 시키고 그리고 참고로 지하상가에 대형 짭퉁시장이 있어요. 근데 마카오와 홍콩은 비자가 필요 없지만 중국은 필요하잖아요. 심청과 주해는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바로 도착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격도 얼마 안 하고요. 관련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네 번째,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야경. 오쉬. 제가 마카오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주요 관광지는 수도 없이 많이 가봤어요. 성바울 성당, 마카오 타워 등 처음에 몇 번 갔을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100번 넘게 가보세요. 감흥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야경인데요. 마카오는 야경이 죽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파리지앵 호텔의 에펠탑, 윈팰리스 호텔의 분수쇼, 윈 호텔에서 바라보는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 주택박물관에서 바라보는 코타이 호텔들. 이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도 나름 많은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마카오보다 야경이 멋진 곳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안 가본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제가 가이드하면서 홍마 여행 오신 손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홍콩 야경 구경하러 왔다가 마카오에 뻑 가고 간다. 내가 왜 마카오를 당일치기로 온 걸까?
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질리지 않는 호텔 야경이죠. 특히 호캉스가 지대로예요. 호텔에 없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의 호텔에 레스토랑과 명품샵 등 매장이 합쳐서 100단위로 있고요. 대형 카지노와 공연장, 영화관 등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마카오 살지만 호캉스 즐기러 가끔 가요. 비수기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숙박이 가능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맥주, 분리수거, 보행자 우선, 치안. 사실 저는 알스라서 제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여기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맥주를 물처럼 마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쌉니다. 진짜 그냥 개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맥주 하이트 같은 경우에 마카오 마트에서 사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00원이에요 900원. 한국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칭따오 맥주도 1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다른 해외 맥주도 마카오에서는 절반 혹은 그 이상 저렴하게 마실 수 있어요. 물론 와인도 저렴하고요. 그렇다고 마카오 물가가 싼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리수거. 우리나라에서는 캔, 종이, 비닐, 음식물 쓰레기 등 정말 여러 가지를 분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마카오는 전혀 없어요. 그냥 비닐봉지에 모든 걸 다 담아서 버리면 돼요. 또 아파트 모든 층에 쓰레기 버리는 공간이 있어요. 이거 정말 편합니다. 물론 환경을 해하는 거기에 조금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마카오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마카오는 보행자 우선이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굉장히 안전해요. 차들이 절대로 빵 거리지 않고 멀리서부터 차를 세워요. 그렇다 보니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은데 걱정 말고 손만 살짝 들고 건너세요. 그리고 치안도 상당히 좋고 경찰수도 시민 대비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마카오의 장점 탑5를 보셨는데 어떻게 마카오의 매력을 잘 느끼셨나요? 작지만 볼 것도 은근히 많고 카지노도 한 판 땡기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는 건물과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제 채널에 마카오 여행 정보 꿀팁, 맛집 등 관련 영상을 많이 준비해뒀으니 참고하시고요. 근데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다음 편은 마카오의 단점인데요.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